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입니다. 제가 속한 과는 학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6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고, 저널리즘, PR,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홍보학과 1과학번입니다. 저희 과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보시는 광고와 홍보에 대해서 배운 학과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와 홍보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기획도 해보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이슈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전공 1과 학번입니다. 저널리즘 전공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저널리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인데요. 전통적인 저널리즘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저널리즘에 요청하는 새로운 전문 지식까지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과 3학년 학생입니다. 영어과에서는 영어의 어학과 문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영어의 4가지 기능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습득하고 영어 실력을 토대로 영어권의 문화와 지역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영상과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널리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재밌고 광고나 홍보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서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난 선택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전공도 지금 재밌게 듣고 있고 처음 보는 이론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쪽에 흥미가 있다면 재밌게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동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새로운 게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게 사실 어렵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널리즘 전공이 미디어 학부의 세부 전공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할 것 같아. 왜냐면 공부하면서 재미는 있어. 근데 사실 매번 뭔가 새로운 걸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나는 좀 힘들었거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나는 또 그쪽은 좀 아니어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지만 어쨌거나 선택은 할 것 같다? 선택한다. 아무래도 광고 홍보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느 분야든지 활용을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홍보 분야 외에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거랑 충분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우리 과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우리 과 트렌드에 대해서 배우고 뭔가 기획 이런 거 배우는 거는 진짜 재밌어. 저는 영어과에 다시 입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특히 문학 수업에서는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국어국문학과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학과 언어,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닐까? 굳이 내가 영어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재밌어서 영어과에 들어온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도 재밌으니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실습 수업이 많아가지고 내가 만든 영상이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걸 체감하고 있고요. 방송 영상이다 보니까 기자부터 아나운서, 카메라 감독, 편집 이렇게까지 범위가 넓어서 어느 분야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한다. 문창과에서 편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상상한 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영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중이야. 일단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 이렇게 대행사에 가장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방송 콘텐츠나 이제 기업 마케팅도 그리고 엔터 계열로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행사를 많이 간다고 했었는데 대행사를 갔다 온 선배들이 꼭 하는 말이 이제 대행사는 가지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좀 배부른 소리기는 하지만 이제 대행사가 1순위는 아니기도 하고. 방송영상학과를 졸업하면 흔히 아는 작가, PD 이외에도 아나운서, 기자 등등 굉장히 폭넓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촬영 감독을 꿈꾸는 것 같아. 근데 나는 PD가 되고 싶고 방송 계열 안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주변을 보면 PD나 아나운서 등 언론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홍보 쪽으로도 많이 가셔서 정말 과에 들어오셔서 본인 적성에 맞게 엄청 다양한 분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난 2학년인데 아직 진로를 못 정했어.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정하려고 해. 주변을 보면 언론 미디어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승무원, 언론인, 번역사, 통역사, 국제비서 등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그래도 승무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는 승무원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 근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쪽이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저널리즘 전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직종으로는 기자나 PD, 아나운서, 미디어 비평가, 방송 작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기자나 PD나 뭐 아나운서 이런 걸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그러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과의 장점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걸 이야기해본다는 건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꽤 많이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볼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갖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학과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개인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매번 새롭다. 그래서 재밌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번 달라지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미디어도 계속 변화하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단점은 과제랑 팀플이 너무 많다. 저희 과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고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재밌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뭘 했다더라, 어떤 브랜딩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직접 볼 수가 있고 배운 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은 팀플이 많다는 건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즐겁고 생산적이기도 하지만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막 원점으로 돌아오고 같은 얘기 계속하고 팀플 많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수업 자체가 좀 재밌고 트렌드에 관련된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속 재밌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광고 홍보 일을 하려면 꼭 광고 홍보 학과를 나와야 되는 것만 아니까 우리 과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학년당 거의 80명이 되는 대형과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과의 회화 수업에서는 외국인 교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재밌고, 특히 영문학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영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긴 문학 소설을 읽어야 되는 게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듭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를 안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 그래서 뭐 교양 수업을 들어갔을 때 같은 학과, 같은 학번의 친구를 만나면 모르는 분이지만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들어서 재미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력 차이가 좀 멀뚱히 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장점은 아까 말해주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과에 미디어가 들어있어서 미디어 쪽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알고 보면 저널리즘 쪽에 더 치중되어 있어서 좀 더 과에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라요. 대형과라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좀 활발한 편이라면 재밌게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단점은 팀플이 정말 많아. 혼자 과제하는 게 좀 더 편하다면 힘들 수도 있어. 방송영상학과의 장점은 제 이름이 걸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그만큼 본인의 돈이나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내가 만든 결과물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바로 보상이 되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단점은 1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알바나 다른 대외 활동이 조금 힘들다는 게 단점이에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해서 프리라이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플도 수월하게 잘할 수 있고 정말 분석분들이 많으셔서 포토샵이나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열정이 진짜 많아서 학점이 갈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일단은 열정이 넘친다. 다들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하는 발표를 듣거나 어떤 글을 읽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그런가? 글쎄. 뭔가 광고수학과라고 하는데 약간 금속, 인싸 약간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막 심지어 글도 잘 쓰고 작곡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다들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배울 적도 많습니다. 근데 나는 안다. 이제 금손이고 인사의 친구들이 많지만 나는 안다. 그래서 교양 팀플 같은 거 할 때 괜히 학과 소개할 때 나 광고 홍보학과라고 해서 약간 금손이라고 기대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해. 친구들은 다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제 촬영 전에 방송 수업에부터 배우 그리고 소품 체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묵묵히 맡은 몫을 해서 촬영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들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은 협업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다 외향적이야. 이게 나는 내향적이거든.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데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방송영상과의 특성인 것 같아. 일단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영어도 정말 잘 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친화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수업에도 열정이 많아서 좋은데 수강 신청에도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대형과인데 분반은 적어가지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항상 광탈을 하는 게 일상입니다. 3학년인데도 울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수님 항상 저희 학생들 눈 다 마주쳐주시면서 수업하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저희에 대한 애정이 항상 느껴져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 수업이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저희는 고졸이고 교수님은 박사, 석사신데 저희한테 너무 대학원생 이상의 그런 실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순한 맛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오늘 생신이시던데 생신 축하드리고요. 네, 늘 잘 공부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늘 점수가 두렵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약간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말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1학년 때 10불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재수강을 해보니까 왜 재수강이 필요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다룰 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 오면 진짜 잘 다루시는 분들이 이미 많아서 그분들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꼭 할 줄은 모르셔도 됩니다. 꼭 필수는 아닌데 하면 좋기는 한 확실히 플러스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꼭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PPT 정도는 다루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한테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아.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씁니다. 일단 저도 썼었고 이제 제 동기도 쓰는 것 같고 선배도 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 교수님께서는 가끔 수업 중에 설마 광고 공부학 학생인데 프리미엄 쓰는 경우는 없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광고 공부학도들도 이제 프리미엄 쓴다. 쓰지 않더라도 광고 스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기도 썼고 스킵을 할 때도 많다. 광고를 너무 안 보니까 과제를 할 때 쓸 예시가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아 광고를 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랑 약속을 했는데 한 세 개 보고 이제 작심 삼광하고 다시 스킵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 네, 아무래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우긴 합니다. 여러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본인이 미디어 쪽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영상 쪽 전공을 들어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배우는 것 같긴 한데 1, 2학년 때는 저널리즘 전공을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유튜브로 독학하고 있어. 아무래도 미디어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광고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널리즘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면 1, 2학년 같은 저학년 때는 저널리즘이 필수 전공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더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나도 아직 진로를 찾는 중인데 아무래도 광고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는 중이야.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들 수 있어서 적합한 것 같아. 영어 영문학과는 문학을 위주로 배운다면 영어과는 어학을 위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어의 네 가지 기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위주로 배워서 실생활에 쓰이는 걸 직접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학에 좀 더 깊이 빠져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평소 배우기 어려운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문학보다는 어학이 조금 더 재밌는 게 문학은 이제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험 볼 때가 되게 어려운데 어학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뭔가 딱 맞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영문과보다는 영어과가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네, 일단 엄청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다 온 분들도 있고 뭐 중간에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서 발음이 딱 뭔가 남다르다 하면 아 살다 오셨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다가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살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것도 재밌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빼고 다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발음이 진짜 남다르고 또는 단어 선택도 뭔가 달라. 역시 경험이 중요한가 봐.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연수도 못 가고 교환학생도 못 가지만 어떻게 그런 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어를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되고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취준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야.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에 책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유로운 분위기긴 한데 영상은 본인이 찍은 게 SD카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은근한 부담감과 자기 거를 잘해야겠다는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자유롭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 재미 자체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실습 수업에서 촬영이랑 편집은 재밌는데 그 사전 단계로 비용을 섭외하거나 장소를 섭외할 때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라도 내 가게나 집이 나오기 싫을 수도 있는데 언뜻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 방송영상학과는 촬영 전반에 있어서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다 하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성격이면 정말 촬영할 때 또는 학과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고생을 사서하는 편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체력이 좋으면 환영하지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시길 추천합니다.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매번 알아야 하니까 관심있게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뉴스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그치? 굉장히 많고 사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전공 과제랑 팀플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아서 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와 팀플이 힘을 합치지 힘들어. 어제도 과제를 하다가 해가 떴어.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지금 이 시간이 빛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 혹시 괜찮으시면 후배하실래요? 제 후배하실래요? 후배하실래요? 제 후배하실래요? 더 많은 학과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